홍샘 스튜디오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춘기 시절 영혼의 멘토는 유시와 시인이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잠언시집을 읽으며 감성도 깨어났고 삶에 대한 의문과 성찰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삶이 뜻대로 잘 되지는 않았지만 돌아보면 그래도 참 감사하고 아름다운 날들이었습니다. 세상사는 세상사대로 내버려 두고 내 길을 묵묵히 가야 한다. 언제나 하늘이 알려줄 그때를 위해 마음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를 던지기 위해 하루하루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이 해내기 위해 소소한 것부터 차분히 준비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킴벌리 커버거 잠언시집 유시화 여금.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더 즐겁게 살고 덜 고민했으리라. 금방 학교를 졸업하고 머지않아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리라. 아니, 그런 것들은 잊어버렸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이겼으리라. 더 많이 놀고 덜 초조해 했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부모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알고 또한 그들이 내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사랑에 더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선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아, 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리라. 더 많은 용기를 가졌으리라. 모든 사람에게서 좋은 면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눴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나는 분명코 춤추는 법을 배웠으리라. 내 육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했으리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신뢰하고 나 역시 누군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었으리라. 입맞춤을 즐겼으리라. 정말로 자주 입을 맞췄으리라. 분명코 더 감사하고 더 많이 행복해 했으리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딘 스티어 유치와 역금.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바보가 되리라. 되도록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며 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노을을 보리라. 산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콩 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제 고통은 많이 겪어도 고통을 상상하지는 않으리라. 보라, 나는 매 순간을, 매일을 좀 더 뜻깊고 사려깊게 사는 사람이 되리라. 아, 나는 이미 많은 순간들을 마주했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많이 가지리라. 그리고 순간을 살되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으리라. 먼 나날만 바라보는 대신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리라. 지금까지 난 체온계와 보온병, 비옷, 우산 없이는 어디도 못 가는 사람이었다. 이제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보다 간소한 차림으로 여행길을 나서리라. 내가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지내리라. 춤도 자주 추리라. 회전 목마도 자주 타리라. 데이지 꽃도 더 많이 보리라. 인생의 황금률 유시아 잠언시. 내가 열었으면 내가 닫아라. 내가 켰으면 내가 꺼라. 내가 자물쇠를 열었으면 내가 잠가라. 내가 깼으면 그 사실을 인정하라. 내가 그걸 도로 붙일 수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라. 내가 빌렸으면 내가 돌려주라. 내가 그 가치를 알면 조심히 다루라. 내가 어질러 놓았으면 내가 치우고, 내가 옮겼으면 내가 제자리로 갖다 놓아라. 다른 사람의 물건을 사용하고 싶으면 허락을 받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면 그냥 놔두라. 내일이 아니면 나서지 마라. 깨지지 않았으면 도로 붙여 놓으려고 하지 말라. 누군가의 하루를 기분 좋게 해주는 말이라면 하라. 하지만 누군가의 명성에 해가 되는 말이라면 하지 마라.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 엘런 코트 유시아 역금. 시작하라. 다시 또다시 시작하라. 모든 것을 한입씩 물어뜯어 보라. 또 가끔 도보 여행을 떠나라. 자신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치라. 거짓말도 배우고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들은 너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만들라. 돌들에게도 말을 걸고 달빛 아래 바다에서 헤엄도 쳐라. 죽는 법을 배워두라. 빗속을 나체로 달려보라. 일어나야 할 모든 일은 일어날 것이고 그 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는 물 위에 가만히 누워 있어 보라. 그리고 아침에는 빵 대신 실을 먹으라.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 홍대 희망 주리. 등대 없이 떠나는 인생의 항로. 거친 파도가 삼킬 듯 일렁거릴 때 누군가 힘이 되어줄 진정한 친구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가끔 부딪히게 되는 엄청난 파도 속에 인내, 열정, 숙고, 고민, 문제 해결, 힘이 들 때 난관을 돌파할 묘안을 찾아 숙고의 시간을 가질 때, 어디선가 희망의 빛이 온몸을 감싸 안으며 주마등같이 해안을 떠올려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혜, 통찰력,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고 함께 널리 공유하여 나눠주고 싶은 정말 아깝고도 소중한 좋은 지혜, 좋은 시, 좋은 글이 있으면 kchong0474@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사연을 담아 컨텐츠로 올려드립니다. 매달 조회수, 댓글 및 시청시간을 고려하여 우수 사연 및 우수 댓글 쓰신 분에게는 소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마음으로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자막만 나가고 낭독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